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 크게 좋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지난 분기 대비 더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 때는 1.4%의 성장을 보였는데 이번 2분기는 2.8%까지 크게 깜짝 올라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기업들이 성장을 이끌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기대치인 1.9%를 2분기 GDP가 크게 상회했는데요. 특히 이 기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에 1.5%에서 2.3%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투자도 11.6% 증가해서 장기 투자와 기업들의 재고 확보로 규모가 계속해서 커진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이번 GDP 성장률에 대해서 외신은 높은 금리가 물가를 끌어내리면서 침체를 피하는 연착륙이 다가오고 있음을 한층 더 보여줬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날에 발표된 또 다른 지표를 통해서 개선되고 있는 경기의 흐름을 파악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가 발표가 됐었죠. 지난주보다도 1만 명 감소한 23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경기가 반등하는 수치가 확인이 되면서 일단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FOMC에서 7월 깜짝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외신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하나인 PCE 오늘 또 새벽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표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었죠. 오픈 AI가 자체 구글 검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검색 엔진 진행을 하는데 서치 GPT가 공개가 됐습니다. 구글의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하나의 행위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오픈 AI가 새로 공개한 이 서치 GPT 일단은 시험 버전으로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소닉이라는 코드명으로 이 프로젝트가 알려져 있고요. 텍스트 검색 외에도 이미지 검색이나 위젯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검색 엔진은 웹페이지를 최대 300자 이내로 요약해서 결과를 채팅창에 표시해 준다고 하고요. GPT-4 수준의 언어 모델을 도입해서 검색 수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서치 GPT는 웹의 최신 정보로 질문에 신속하고 또 직접 답변하는 동시에 출처에 대한 명확한 링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챗 GPT처럼 과커리에 대해 공유된 문맥을 바탕으로 후속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알트먼은 이번 서치 GPT와 관련해서 검색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시제품을 통해 학습하고 개선한 다음에 이 기술을 챗 GPT에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검색 시장은 구글이 90% 가까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챗 GPT가 큰 인기를 끌면서 오픈 AI의 검색 엔진은 구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강한 경쟁사가 느껴진 걸까요? 오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AI를 놓고 각 빅테크 기업들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AI 거품 우려 시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소화해낼지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또 실적을 발표했던 스텔란티스, 어제 실적 발표한 포드에 이어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다시 한번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장중에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2분기 매출액 부정적으로 나왔죠. 92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이번 실적 부진 이유로는 부풀려진 재고 상황이나 과도했던 할인, 또 제품 전략 변화와 구조조정 비용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던 건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드도 시장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실적과 관련해서 포드는 1세대 전기차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압박과 도매가 하락 속에서 전기차 부문의 이자 법인세 차감 전의 영업 손실이 이미 11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문제는 포드가 경쟁사에 비해서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포드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은 6.9배로 GM보다도 훨씬 높은 모습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올해 들어서 포드의 주가는 14% 올랐는데 GM은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 전기차 혹은 자동차 기업들 일제히 가격 약세를 보였는데 스텔란티스는 장중에 오늘 9% 가까이 급락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18.3% 더 큰 폭으로 가격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먼저 확인했던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실적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 급락했었는데 오늘 전기차 완성차 업체 중에서 그나마 웃었던 게 테슬라였습니다. 그 전날에 워낙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2% 정도 반등해주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볼 소식이 나왔죠. 머스크 CEO의 트위터 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진행될 XAI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XAI는 일론 머스크 CEO가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에 테슬라의 자금 50억 달러를 투자할지 여부를 테슬라 이사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끝난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X 계정에 테슬라가 XAI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올렸는데요. 하루 동안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구했는데 총 100만 명이 가까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 67.9%가 찬성을, 32.1%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대중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테슬라 이사회의 승인과 또 주주 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테스트를 위해 진행을 했고 앞으로 이사회와 논의를 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머스크는 테슬라가 XAI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XAI가 완전 자율주행인 FSD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테슬라 투자들 일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와 XAI 여러 차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테슬라의 기술 개발자들이 XAI로 이직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지난달에는 테슬라가 먼저 받아야 됐던 엔비디아의 칩을 XAI로 먼저 보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으면서 테슬라 주주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가 간밤에는 소폭이지만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XAI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머스크 CEO의 이러한 가치관,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영향력이 끼쳐질지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잠시 쉬어가는 이 구간에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이슈가 있죠. 주말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여러 발언들을 내놓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여러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통한 후원금도 정말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이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멘트도 서슴없이 했던 만큼 현재 비트코인 컨퍼런스와 관련돼서 투자자들의 기대 가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마도 트럼프가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앞으로 연준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해질지 주말 사이 열리는 컨퍼런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